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OWSP 탑10 2021년도 기준, 에서 네 번째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시큐어 디자인이라고 해서 요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사회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인시큐어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보안들에 대해서 고려를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디자인 설계 단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SDLC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Development Life Cycle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보안들을 적용을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보안을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후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SDL이라고 합니다. Security Development Cycle에서 SDL이라고만 그냥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SSDLC 뭐 이렇게 합니다. 앞에다가 Security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서 SSDL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SDLC,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시스템 디벨로먼트죠. 시스템 디벨로먼트랑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디자인 부분들이라고 있어요. 앞에는 어떤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을 설계한다는 거죠. 뭐, 디자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이렇게 그래픽적인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말하는 이건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요.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문서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자들한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정형화된, 그런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것들을 디자인 설계하는 단계에서, 만약 보안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개발을 하게 되면은 쭉 공개가 되죠. 나중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던 아니면 소프트웨어이던, 어차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안적인 문제들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요것들을 이제 또 다시 보안적인 것들을 수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모이킹 할 때는 다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모이킹을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시스템 해킹이던 아니면 웹 해킹이던.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도 보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안 프로세스. 그 다음에 디벨로먼트 하는 과정에서 각 페이지별 아니면 어떤 그룹별 그거에 대해서 보안적인 부분들을 시큐어 코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큐어 코딩에는 바로 디자인 설계 단계라는 것들이 또 앞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큐어 코딩 단계라고 한다면은 만들어진, 이게 디벨로먼트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실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진단 도구들이 뭐 유료든 무료든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안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OWSP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인시큐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보안 설정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전체, 이탑10 리스트의 전체하고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자인 설계 단계 할 때도 이제 각각의 입력값이나 각 페이지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입력값들, 그 다음에 보안 설정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알려진 컴포넌트들, 알려진 취약점을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있는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요거죠. A6번이잖아요. 이 A6번에도 포함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중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러한 웹패킹, 웹 취약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A4번에 이렇게 랭킹이 돼서 디자인 설계 단계 아니면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시큐리티 디벨로먼트 사이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SDLC, SDL이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SDL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 단계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하는지,
뭐 이렇게 진단도구를 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가이드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닝,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교육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어떤 보안에 대해서 알도록 그런 것들을 프랙티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나 시스템 개발 수명 주기와 같이 그런 정의 위에다가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뭐 요구사항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은 디파인 시큐리티 요구사항 이렇게 해서 시큐리티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보안적인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안 위협 모델링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안 위협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들을 하고 요것들이 얼마나 우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지, 보안적으로 영향을 미친지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디자인 리퀘어먼트라고 써 있죠.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또 우리가 보안적으로 어떤 것들을 정의를 해야 하는지, 정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암호화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드 파티 컴포넌트에 대해서 보안적인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정적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적 분석, 우리가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 진단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블랙박스 형태에서 계속 웹사이트, 웹사이트라고 했을 때 웹사이트를 실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퍼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SQL 인젝션이나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그런 것들이 블랙박스 형태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들을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킹 수행할 때는 요거 두 가지 사항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요 앞에 개발 단계에서의 그런 보안들을 미리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주장입니다. 뒤쪽에 완전하게 다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물론 이제 모이킹 하는 과정에서 다 공개하고 난 뒤에 모이킹을 수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취약점은 나오겠죠. 하지만은 그거보단 줄어든다.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나중에 수정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SDL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자인 설계 단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수행을 할때 별도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수행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제 모이킹 관점, 아까 블랙박스 관점이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소스 코드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볼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설계 단계,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도 앞으로 위협적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미리 이제 그 계획서만 보고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소스 코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기능들, 뭐 게시판이나 그런 기능들을 설계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SQL 인젝션이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획자하고 개발자 이런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교육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OWASP 네 번째 우리가 인시큐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